최초고 이미래 선수가 공략하겠습니다. 당점을 가운데 쪽에다 주는 것 같죠? 네. 앞돌리기로 공략을 했고요. 무리하지 않겠다죠. 처음부터. 아, 이 공이 길게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조금 아쉽게 초구를 놓칩니다. 들어가게 되면 시작과 동시에 어떤 국면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들어갔을 땐 지금 공을 너무 쉽게 줬거든요. 네. 아, 끝까지 바라봤던 이미래 선수인데요. 아쉽게 돌아섭니다. 스롱피아비의 1이닝. 네, 이미래 선수가 놓치면서 괜찮은 배치를 줬는데요. 옆돌리기. 스롱피아비가 먼저 득점 성공합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진일보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히 이 소위 그 길당구라고 하는 배치에서요. 그 안정감 있게 득점을 하는 그 모습이 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멘탈이 강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집중력이 정말 네. 대단한 집중력이에요. 길게 포크션으로 맞는 게 다음 상황이 좋죠. 네, 이번에는 회전 조금 사용했고요. 좋습니다. 연속 득점. 빨간 공에 좀 흰 공, 멀리는 흰 공이 약간 가려있을 것 같아요. 2점까지는 일단 잘 만들었는데 다음 공을 좀 봐야겠습니다. 얇게 노리죠, 두께를? 네. 빨간 공을 대회전으로 공략했고요. 기스 처리되면서 득점까지 연속 3점. 출발이 좋은 스롱피아비입니다. 이미래 선수의 초구 268 포메이션에서 그 앞돌리기 들어가면 네. 뭐 주도권을 잡고 시작할 수 있지만 네. 안 들어갔을 때 이런 또 후환이 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배치가 괜찮죠? 그렇죠. 이건 다음 공까지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뒤돌려치기로 빨간 공이 올라오면서 내기라고 겹칠 수가 있는데 먼저 잘 빼냈네요. 아, 득점 연결됩니다. 연속 4점. 워낙에 집중력, 뛰어난 집중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또 원하는 결과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아, 1이닝 제대로 기선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계속해서 좋은 포지션 만들었네요. 이번에 계속 또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공입니다.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 스롱피아비 5점까지 이어갑니다. 아, 바로 하이런으로 네. 시작하는데요. 대단하죠. 네. 1이닝부터 상당한 몰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또 배치가 뒤돌리기죠. 네. 뒤돌리기 약간 모양만 바뀔 뿐 계속 뒤돌리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공도 다음 포지션을 연결시킬 수 네. 있는 배치입니다. 다시 또 두툼하게 확실한 득점을 노리는 와. 그런 두께를 선택했네요. 그리고 또 한 점을 추가합니다. 와, 근데 또 빨간 공에 두 번 부딪히는 그 장면이 네. 스롱피아비 선수, 저건 좀 운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뒤돌리기를 만들어냈는데 네. 또 뒤돌리기 포지션 플레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목적구가 조금 붙어있고요. 계속 또 포지션 플레이, 뒤돌리기를 만들 수 있는 배치입니다. 노란 공은 잘 가고 있죠? 아, 흰 공이요? 그리고 점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 부단수가 굉장히 좋아하시죠. 대단한 기량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1이닝 바로 지금 7점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뒤돌리기 포지션이 계속 이어지는 플레이는 LPGA투어에서 많이 봤던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특히 뒤돌리기를 잘 구사하는데 네.
거의 뭐그 못지않은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엔 뒤돌리기를 대회전으로 네. 하죠. 좀 이제 짧아져야 되는데 지켜봐야죠. 아하,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수롱피아비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7점을 몰아친 수롱피아비.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정도 스킬이면은 확실히 이제 퍼펙트 큐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죠. 코너에서는 완전히 더 바짝 돌아가야지만 신공에 맞출 수가 있었겠죠. 네. 여기서 이미래 선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2이닝. 시작부터 아주 세게 이제 한방 맞았는데 네. 이민혜 선수의 좀 샷을 봐야 되겠습니다. 5 쿠션으로 아, 아하 내려와서도 또 네. 비껴갔고요. 3도 안 되고 5도 첫안 되고. 번째 이닝 7점이어서 두 번째 이닝 수성비 조금 아쉽게 2이닝도 득점 없이 물러섭니다. 조금 더 회전을 좀 줄여서 네. 직접 노리는 게더 좋았겠습니다. 들어올 때도 아주 접전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 나갈 때 길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쓰리 쿠션으로 보는 게 맞았다는 거죠. 수롱피아비 2이닝. 얇은 두께로. 네. 처음부터 포 쿠션으로 공략 잘했죠. 네, 좋습니다. 세트제에서 계속 1점이 넘는 에버리지를 기록했던 수롱피아비죠. 당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수롱피아비 선수는 PBA에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뭐 조금은 이르긴 하겠지만 언젠가 그런 단계에 올라갈 선수입니다. 지금도 강력한 네. 뱅크샷 시도합니다. 아하, 아하. 지금은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두껍게 맞아야지 좀 신공을 보내는데 조금 유리했죠. 네, 뱅크샷 놓치면서 이번에는 한 점만 추가하겠습니다. 원 뱅크샷의 그 원쿠션 지점, 그 지점은 빨리 캐치를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아, 좀 고민을 하는 건 지금 빨간 공 쪽으로 한번 걸어보겠다예요. 그래서 이민혜 선수가 좀 자신의 좀 시스템을 네.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원뱅크. 아하, 이번에는 짧게. 지금 걸어치기는 네. 오른쪽 회전을 이민혜 선수가 좀 줬단 말이에요. 네. 회전을 빼는 게 아. 지금 좋죠. 왜냐하면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갈때 회전을 빼야지만 좀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잘 걸렸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2에서 3가 회전이 아. 없으면 더 위로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쿠드롱 선수 같은 경우 이럴 때 회전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득점을 해내는 그 모습을 자주 보여주거든요. 네. 3이닝 역시 이미래 선수는 공타를 기록했고요. 수롱피아비 타임아웃. 두 공이 조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수롱피아비 선수의 한번 상상력을 볼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뭐 앞돌리기 뒤돌리기가 다꽉 막혀 있는 네. 너무 가까이 있는 바람에 지금 이게 맞춰서 돌렸을 때 장쿠션 맞추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어우, 아우. 지금 이런 두께. 짧게 진행이 네. 됐고요. 전 네. 공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좀 두껍게 쳤을 땐좀 조심해야죠. 네, 저 순간에는 목적구와 내 큐와 그세 개가 동시에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는 그건 이제 규정상 파울이에요. 수롱피아비 선수가 이제 그걸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샷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미래 선수의 4이닝. 자, 뒤돌려치기 이번에는 키스에 막히면서 다시 한번 공타를 기록합니다. 초반 이미래 선수는 좀 풀리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기회가 아직 뭐 오질 않은 거죠. 오지 않았을 땐 내가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아직 이민혜 선수의 시간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롱피아비는 석점 남아 있습니다. 비껴치기. 네. 네. 조금 벗어났고요. 왼쪽의 전을 조금 더 썼어야죠. 첫 번째 이닝 이민혜. 수롱피아비도 2이닝 연속 공타가 되겠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이 수롱피아비 선수를 또 가끔 또 선수들이 뭐 결승전 이런 데서 강진 선수나 뭐 김강우 선수 이기잖아요. 네. 그때 보면 다 몰입 상태, 깊이 빠져 있을 때 이겨냈거든요. 그렇죠. 앞돌리기로 이민혜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좋은 기본 기술을 네. 보여줬죠. TH 캠프의 용현지 선수와 김종원 선수가 네. 이민혜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러 나와줬습니다. 5이닝 만에 이민혜 선수 첫 점수가 만들어졌고요. 아, 더 두껍게 맞춰서 네. 단장단으로 오른쪽으로 길게 세워 올린 건데 지금은 뭐 안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수비를 좀 생각한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개막전 또 오랜만에 관중 입장이 허가가 되면서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죠. 그렇죠. 이민혜 선수의 부모님도 현장에 지금 관전을 하고 있죠. 네. 갈 길이 먼 공입니다. 아, 키스가 지금 얇게 네. 쳐서는 조금 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었고요. 두껍게 밀어서 뒤돌리기. 아주 화면에 수롱피아비 선수의 네, 부모님이 예. 계시네요. 그동안 우승을 멀리서 인터넷으로 지켜보셨을 그렇죠. 텐데 예. 처음으로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수롱피아비 선수가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해서 그 어머니의 그 병을 좀 치료하고 싶다 이런 짠한 그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치료를 한국에서 받고 네. 계시죠? 좁은 공간인데 아, 하하 여기서 또 저 커브의 네. 각을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커브가 너무 많이 났어요. 커브나기가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짧게 놓칩니다. 저 커브를 조금 완만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왼쪽에 회전을 좀 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심한 커브를 약간 제어는 가능하죠. 다시 수롱피아비. 대회전을 안 가고 네. 앞돌기 세웠는데 바로 이렇게 3로 바로 노린 것 같아요. 두께가 뭐 조금 뭐 두꺼웠을 가능성이 있죠. 역회전을 좀 써도 되는 상황이었죠. 네. 수롱피아비가 8점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지금 4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롱피아비 선수가 이런 그 해법은 잘 사용 안 했었는데 이제 이런 길도 이제 눈에 네.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 점점 진화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7이닝 흐름을 바꿔놓기에 좋은 공이죠. 이런 옆돌리기는 아 분리각이 조금 아 옆돌리기를 놓칩니다. 원에서 투 쓰리 진입시킬 때 약간 상단 회전력을 약간 좀 섞어 아 하단으로 잡아당겼네요. 아. 지금 하단과 상단 둘 중에 하나를 써서 네. 코너에 짧게 만드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단보다 하단이 유리하다. 뭐 혹은 뭐 그 반대. 그렇군요. 거기서 거기죠. 7점 차. 수롱피아비도 지금 마무리를 위해서는 빨리 득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더블.
오른쪽 회전의 양이 좀 많았습니다. 약간 좀 몰입 상태가 약간 좀 깨진 것 같고요. 네. 스롱피업이 또 공타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고개를 좀 저어보는 이미래 선수인데요. 공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미래 선수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런 상황을 나름 대비는 했을 텐데 참 어려운 배치네요. 뱅크샷도 어렵고 지금 네, 뭐 여러 방향을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비껴쳐서 포쿠션 정도거든요. 네. 아 지금은 당점 좌상단에다 주죠. 두께를 지금 정면을 맞추겠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키스는 잘 빠졌지만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네 차이가 좀 있죠. 네 두께가 틀어졌습니다. 이 두께는 그 1mm만 내 생각과 좀 벗어나도 눈에 보이는 그 길의 그 오차는 훨씬 커지는 공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좀 1mm만 더 오른쪽에 맞았어도 이 공도 네. 득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다시 스롱피아비. 이번 옆돌리기는 놓치지 않습니다. 오미닝 네. 공타 끝에 스롱피아비가 점수를 먼저 추가합니다. 무회전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득점 해냅니다. 세트 마무리까지 2점 남아있고요. 바로 뱅크샷으로 마무리를 노리는데요. 회전을 주지 않았죠. 피아비의 원뱅크. 아, 네. 지금은 회전을 주지 않았으면 좀 길어져야 되는데 좀 덜 길어진 이유. 네. 그건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이에요. 자, 이 속도의 차이로 이 공이 짧게 빠집니다. 모든 공은 뭐 두께와 당점과 강약. 네. 삼박자. 그렇죠. 그 세 개가 하나로 일체화 됐을 때 이제 득점이 되는 건데 아 지금 분위기 반전을 꽤 하죠. 네 조심스럽게 원뱅크. 더 얇게 맞았어야 됩니다.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네, 그런 배치였어요. 일단 네. 키스를 더 얇게 빼야죠. 이민우 선수가 아직은 좀 깊은 집중을 지금 아직 보여주질 네, 못하죠. 두 선수가 계속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해 왔는데 지금 1세트 좀 낮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죠. 뭐 시작과 동시에 뭐 7점 2이닝 만에 8점을 만들어 놓은 스롱피아비 선수인데요. 돌아오는 이게 묘한 현상이 나왔는데 네. 저렇게 되면 오히려 1-2-3 맞고 빨간 공의 왼쪽으로 벗어나는 그런 회전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공이 아주 코너 근처에 동시에 이렇게 1-2가 맞게 되면 벽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벽 쪽으로 계속 그 가려는 그 성질이 나타나는데 지금 바로 그 성질에 지금 딱 걸려버린 거죠. 오히려 조금 더 짧게 떨어졌으면 이 공이 빨간 공 쪽에 더 가까이 갑니다. 1득점에 그치고 있는 이미래 선수 뱅크샷 시도합니다. 3뱅크 회전 살아있죠? 들어갑니다. 네. 이 점수가 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뱅크샷은 순간적인 또 이 집중력 향상을 가져오죠. 네. 네 빠르게 쳐서 투쿠션 더 맞는 것까지 잘 그 뭐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거죠. 노란 공 처리가 확실하게 돼야죠. 아 노란 공이 네 키스가 있었지만 득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노란 공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더 네. 두껍게 쳐서 확실하게 노란 공을 처리했어야죠. 그래도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왔죠. 다시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밀한 두께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돌리기. 좋은데요. 네,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이민호 선수는 조금 두껍게 맞았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그렇죠 손 동작은 보면 이거 좀 두꺼운 거 아니냐 이런 느낌 같은데 정확하게 떨어졌죠. 네. 점수 차례 조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공이 또 멀리 있고 계속 두께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두툼하게 밀어서 짧게 진행이 되면서 놓쳤고요. 지금 이렇게 두껍게 밀었을 때 이렇게 짧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배치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 면을 노려서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하면서 각을 만드는 것 득점 확률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득점 연속 득점이 나오긴 했지만 이민호 선수 조금 아쉽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볼 만한 이런 분위기는 예, 만들어냈습니다. 수롱피아비 선수의 공이 지금 꽤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회전은 거의 주질 않았는데요. 네. 대회전. 네, 좀 더 얇게 맞아야지 원하는 그 길게 공이 표현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회전을 주지 않았어도 길어지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었죠. 지금은 네, 두께입니다. 두꺼웠어요. 네. 12이닝에서도 세트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4점 차 추격하는 이미래 선수인데요. 노란 공이 결정적으로 좀 이미래 선수는 지금 네. 저는 지금 뭘 치나 봤는데 오른쪽으로 키스를 낸 것 같은데 키스가 나질 않았어요. 키스를 노렸던 거군요. 그렇죠. 키스가 나려면 조금 더 두꺼워야 네. 되는데 키스가 오히려 안 나버렸습니다. 키스를 해서 바로 뒤로 앞돌리기 형태로 이렇게 크게 돌린 건데 네. 다들 멋진 거지 이렇게 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비껴치기. 이번에는 수롱피아비 또 키스가 났고요. 초반 출발이 좋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민호 선수는 공략을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뭐 워낙 출발이 좋았던 수롱피아비 네. 선수인데 조금 그 뒤돌리기에서 그 더블 히트가 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좀 난조로 빠져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뱅크샷이 또 하는 이미래. 자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요. 좋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2점 차로 점수 차를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은 조금은 좀 찜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다시 스롱피아백에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점수 차가 됐고요. 네, 이제는 뭐 이불 리가 없습니다. 네. 두 점수의 스코어는. 왼쪽 오른쪽 다 있는 상황이죠. 네, 왼쪽으로 뒤돌려치기. 좋습니다. 이제 한 점 차. 네. 수가 없는 게 이 당구입니다. 네, 출발할 때는 스롱피아비가 좀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세트 분위기가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신중하게 엎드렸고요.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바로 성공했습니다. 유미래 선수 상당히 좀 과감한 의견이 아니 이게 유미래 선수의 당구에 이제 좀 표현이 되기 시작하네요. 얇게 빠르게 맞히면서 아주 이런 샷이 많이 나와줘야겠어요. 그렇죠. 연속 4점 기록하면서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하하 지금 뭐 도저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안개 속입니다. 네. 난이도 좀 높은 배치입니다. 옆돌리기. 네. 지금 왜 난이도가 높냐면 일목적과 일단 붙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단 당점을 써야 되는데 하단 당점만 가지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원에서 투 갈 때 한 번 훅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길어졌어요. 9대 9 동점까지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스롱피압입니다. 두 선수 모두 두 점 남아 있는데요. 네, 공 괜찮죠? 오른쪽에 당점을 줬어요. 1세트를 누가 마무리하게 될지 일단 스롱피압이 한 점 추가합니다. 그리고 세트 포인트. 세트는 지금 스롱피압이 이민혜 선수가 따내면 스롱피압 선수가 큰 타격을 받지만 네. 또 다 쫓아가서 세트를 또 못 따오게 되면 이민혜 선수가 또 받을 데미지도 만만치 않죠. 네. 마지막 한 점. 깔끔하게 네. 진행됩니다. 옆돌리기 스롱피압이 놓치지 않고 바로 마무리합니다. 역시 그 중간에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탄탄한 그런 기본기로 세트를 마무리해주네요. 네, 뒷심을 보여줬던 이미래 선수인데 1세트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스롱피아비가 먼저 세트를 따내게 됐습니다. 마지막 2점을 아주 침착하게 잘 마무리했고요. 확실히 뭐 올 시즌 더 많은 데뷔가 된 듯한 그런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네. 구단주의 응원을 받고 있는 스롱피압인데 일단 1세트 11대 9로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1세트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이제 2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결승은 7전 4선승제로 치러집니다. 이미래 선수가 우승을 했을 당시는 7세트까지는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또 긴 경기에서 운영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에너지 관리가 또 필요한 그런 네. 방식이죠. 2세트 스롱피아비. 스롱피아비 선수는 오른쪽에 당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아래를 좀 이제 주겠다라는 거죠. 아 코너에 너무 바짝 돌면 이것도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오 짧게 놓칩니다. 그냥 참 두 선수의 성향 네. 이런 게 좀 보였죠. 이민혜 선수는 확실히 정교함을 추구하는 그런 네. 선택을 했고 스롱피아비 선수는 약간 파워풀한 아, 뒤돌려치기로 선택을 네. 했었는데 근데 이 공을 이 꺾는 모습 보면은 네. 참 스롱피아비 선수의 스트로크 파워는 그렇죠. 진짜 PBA 프로들 못지않은 그런 힘이 있어요. 2세트도 초구는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빗겨치기 이번에는 이미래 선수가 먼저 득점합니다. 빗겨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전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양 조절을 지금 이미래 선수가 정확하게 해줬어요. 네. 근데 공이 좀 모였는데 쓰리뱅크 치기에는 좀 모호한 구석이 있는 배치죠. 노란 공 오른쪽을 회전 없이 노리는 게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안 보이면 빨간 공을 쳐야 돼요. 아, 빨간 공을 선택했고요. 아, 두께 참 좋았는데 당점이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더 이동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 점만 득점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약간 좀 빠르게 치면서 또 원에서 투 갈 때 약간 커브가 나면서 좀 길게
코스가 만들어져 버렸죠. 네. 좋은 공 또 받고 출발하네요. 피아비의 뒤돌려치기. 네, 정확하게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두껍게 밀어치지 않고 면을 쳐서 안정감 있는 코스를 만들어내죠. 자, 다음 배치는 고민을 좀 하는데요. 네. 당점을 오른쪽에다 주죠. 네. 빨간 공이 그럼 왼쪽을 맞추겠다라는 건데 짧게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 빨간 공이 또 흰 공을 오, 네. 이민의 공격. 이번에는 득점 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오히려 조금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빼고 좀 공략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선수가 뱅크샷 구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출발 위치는 보정값에다가 테이블 환경까지 고려한 네, 거의 맞춰냈는데 네. 아, 아쉽죠. 네. 3뱅크를 구사하기에 가장 어려운 출발 위치가 바로 지금 이민의 선수가 지금 이민의 선수의 공이 놓여있던 위치였어요. 3이닝 빨간 공이 네. 네. 목적구를 건드렸는데 재밌는 장면이네요. 네. 이민희 선수에게 또다시 같은 출발 위치에서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3뱅크가 지금 온 것 같아요. 참 여기서 빨간 공에 그 키스나는 그 문제까지 처리하면서 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주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합니다. 한번 그런 감은 잡았거든요. 네. 3뱅크 이번에는 네. 성공합니다. 앞서 한번 그 살짝 길게 빠져나간 그 3뱅크가 확실히 도움이 됐겠죠. 2세트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민의 선수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시스템을 응용한 그런 구사 능력은 이민의 선수의 그 수준은 네. PBA 프로들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온 네. 이민의 선수죠. 또 한 번 뱅크샷. 아, 이번에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훨씬 더 난도가 높았던 네. 그런 3뱅크였습니다. 빨간 공에 맞지 않으면서 놓치게 됐습니다. 스코어 3대1로 이민의 선수가 앞서 있고요. 도저히 흰 공을 먼저 맞출 수 없는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라면은 뱅크샷이 가장 좋은 해법이죠. 소피아비 성공합니다. 멋지게 득점 만들어내면서 바로 동점이 됐습니다. 이런 샷을 보면 참 감이 좋다라고 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건 뭐 속도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각도였거든요. 빠른 속도로 네. 분리각을 키우면서 원하는 그 투쿠션 지점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건 순전히 속도 감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죠. 이거는 뱅크샷을 노렸는데요. 이투 뱅크는 좀 아쉽습니다. 네. 역전까지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두 선수가 모두 뱅크샷을 하나 성공하고 두 번째 뱅크샷에서 이민혜 선수는 쓰리 뱅크에서 못 맞추고 스롱피아비 선수는 투 뱅크에서 네. 공을 못 맞춘 거죠. 3대 3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곱게 잘 맞췄습니다. 자, 정확하죠? 네. 아, 여기서 원뱅크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최적 코스를 이민혜 선수가 간파한 거예요. 네. 지금 공을 먼저 맞추는 것보다 원뱅크로 이렇게 면을 곱게 맞았을 때 거의 나머지 각도는 뭐 자동으로 다 이목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공.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질이 되는데 아, 이민혜 선수가 짧게. 네. 지금 왜 짧아지냐면 네. 빨간 공에 원쿠션을 바로 맞을 거를 지금 의식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빨간 공에서 너무 안전하게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짧아지죠. 뱅크샷 2점 추가하면서 물러나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2세트인데요. 뒤돌리기. 더 여기서 스롱이 놓치면서 공타로 물러나겠습니다. 일단 약간의 타격감 없이는 지금 나올 수 없는 각도였는데 네. 저 감이죠, 바로 저런 게.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어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그런 배치였습니다. 네. 2세트 끌려가고 있는 스롱피아비이고요. 달아나야 하는 이민혜. 아, 여기서 큐미스 아쉽습니다. 네, 큐미스가 났는데 이게 돌아서 네. 지금 원뱅크 쪽으로 길을 열어주게 되면 타격이 좀 클 것 같네요. 아, 이민혜 선수 아쉽죠. 비껴치기를 회전, 강한 회전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럴 때 백스윙을 저렇게 손가락에서 빠져나올 정도까지 지금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이런 또 상황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팁을 손질하는 이민혜 선수인데요. 선 너무나 그 좋은 그 테크닉을 갖고 있는 이민혜 선수인데 어쩔 때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여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네. 아, 공을 좀 한번 닦았고요. 이제 뭐 LPBA 최다승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스롱피아비 선수의 플러스 투 시스템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내공의 출발 위치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잘 계산이 맞아 잘 맞아 떨어지는 위치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 바로 동점이 되죠. 뱅크샷. 와, 잘 만지네요. 이런 배치에서는 확실하게 연마가 돼 있는 거죠. 아, 큐미스 이후에 또 이렇게 뱅크샷을 맞네요. 네, 그러면서 5대5 동점. 두 선수가 지금 3이닝부터 뱅크샷 아니면 점수가 안 나오고 있죠. 계속 뱅크샷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동점 상황에서 스롱피아비. 네, 충분한 커브를 내면서 이렇게 직접 보는 것 현명한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3점 이어가면서 스롱피아비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민혜 선수의 큐미스 한 방이 또 이런 흐름으로 경기를 이끌어 네. 가고 있네요.
난 코스죠. 어, 자세 안 나옵니다. 노란 공. 결국 타임아웃을 사용하고요. 이번에 어떤 무기를 꺼낼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빨간 공 왼쪽으로 끌어서 앞돌리기 형태의 대회전이 있는데 빨간 공이 바로 장쿠션에 맞고 흰 공을 타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키스만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대회전이죠. 아직, 그렇다고 해서 네. 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단쿠션에 먼저 맞추는 두께로 갔다가는 또 내공 조절 혹은 빨간 공이 투쿠션 이후에 내공을 또다시 때릴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요. 아 밀어서 단장단으로 네. 되돌리는 걸 선택을 했네요. 그렇군요. 고민을 많이 해봤던 배치였는데요. 여기서 되돌아오는 샷 시도를 그렇죠. 했던 피압이고요. 단장단으로 되돌리는 그런 스트로크를 시도했는데 두께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쳤습니다. 석점 추가하면서 6대 5, 한 점 차입니다. 이민혜 선수에게도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가 주어졌죠. 두 선수가 뭐 조금 쉬운 배치를 놓친 것도 있었지만 어려운 배치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나란히 타임아웃을 이번 이닝에서 사용했고요. 오른쪽에 약간 위에 당점을 줬다. 빨간 공 오른쪽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회전을 어마니 뺐습니다. 차이가 좀 있었죠. 이미래 선수는 연속 공타 기록합니다. 네, 두께는 잘 맞춰줬어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회전장까지는 맞지를 않았죠. 지금은 두께와 강약은 맞았다. 하지만 당점에서 하나가 오차가 났기 때문에 네. 득점이 안 된 거죠. 아, 잘 쳤어요. 스롱피아비. 네. 또 감각적인 샷을 보여줬는데요. 빈티샷으로 달아납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른쪽의 회전을 뭐 거의 주질 않고 원뱅크를 힘있게 상단 당점으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쓰리쿠션 네. 맞고 왼쪽으로 짧아지질 않아요. 길게 쭉 뻗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역시 스트로크가 좋은 스롱피아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면서도 힘 있는 스트로크예요. 네. 석점 차로 점수 차를 벌렸고요. 그리고요. 네. 연속 리딩링에도 3점 넣었고 지금 또 현재 3점인데 또 세트의 주도권을 가져가네요. 아, 저 몰입돼 있는 모습 네. 보세요. 공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듯한 느낌인데요. 공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네. 집어넣는 거죠. 다시 한번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점. 뒤돌려치기. 자, 여기서 득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아, 또 한 번 스롱피아비가 세트 포인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세트를 연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네, 지금은 뭐 흰 공은 일단 보이질 않죠. 여기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해법은 빨간 공의 오른쪽을 좀 얇게 맞추는 것 같죠? 네, 얇은 두께. 세븐 쿠션입니다. 아, 마지막 이 공은 오,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 힘이 충분한 선수가 네. 이렇게 약하게 쳤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치면 첫 번째 분리각이 커진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궤적을 만들어내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죠. 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봤던 네. 샷이었는데 잘 쳤지만 네. 네. 아깝습니다. 한 점을 남겨두고 들어갔고요. 이민혜 선수도 한번 해볼 만한 배치죠 지금은. 네. 이전은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이민혜 선수는 뭐 앞돌리기 득점이 좋죠. 네. 워낙에 이제 두께가 정밀하게 이제 쪼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앞돌리기 득점이 뭐 좋을 수밖에 없는 이민혜 선수의 경기 스타일입니다. 네. 한 점을 일단 차분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어가야 하는 옆돌리기인데요. 네. 좋습니다. 당점 조절 잘해줬죠. 네. 지금은 뭐 회전은 거의 정정하겠는데 두께 조절을 잘한 겁니다. 회전은 거의 지금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점에 뭐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네. 거의 뭐 80%는 두께에 달려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 줬습니다. 네. 2세트도 이렇게 이민혜 선수가 쫓아갑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겠는데 여기서 오! 네, 만들어졌습니다. 연속 3점. 워낙 뒤돌리기 코스 자체가 오토매틱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목적구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그 오토매틱 코스로 내공을 보냈는데 아, 네. 모험이 성공된 거죠. 이거 빨간 공이 와. 컨트롤로 빼낸 그림이 아니잖아요. 네, 저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네. 점수 만들어냈고요. 이민혜 선수 좀 파이팅도 좋아진 것 같아요. 난이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비껴치기. 이민혜 네, 좋습니다. 잘 쳤어요. 연속 사점. 아 이렇게 또 쫓아가면 이번 세트는 절대 내줘선 안 되겠어요. 첫 번째 세트도 완전히 내줬던 것 같은 그 분위기를 네. 뭐 동점까지 갔는데. 그렇죠. 어떤 초반에는 약간 좀 데미지를 받은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네. 다시 또 세트 후반에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네. 한 점 차 마무리까지 2점 남아 있습니다. 네, 흐름 좋습니다. 지금은 빗겨치기로 이민혜 성공합니다. 10대 10 동점. 그리고 이민혜 선수도 세트 포인트 기회입니다. 이민혜. 아, 어머니가 더 초조하겠죠. 네. 참 이 두 선수 라이벌일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 앞으로 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네. 이 라이벌 관계로 계속.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두 선수의 기량은 계속 상승하게 돼 있죠.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이민혜 선수인데요. 난이도가 아주 높은 배치입니다. 네, 옆돌리기. 아, 멋진 마무리합니다. 멋진 마무리입니다. 이민혜 선수. 이민혜 선수 정말 마지막 7이닝 굉장히 멋졌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6점을 몰아치면서 마무리했고요. 마지막도 와, 정말 해결을 잘해 줬죠. 네. 자신의 샷을 완벽하게 지금 수행을 해냈어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먼저 세트 포인트 기회를 맞이했던 2세트였는데요. 뒷심을 보여줬던 이민혜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7이닝 만에 경기를 끝내면서 2세트 이민혜 선수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됐고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16강에 기록했던 에버리지 1.833. 이 기록이 결승에서 나오긴 쉽지 않죠. 그렇죠. 네. 3세트 경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런 높은 에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웰뱅 톱랭킹 LPBA에선 최고 기록은 이민혜 선수입니다. 네. 2.053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앞돌리기로 공략을 하는 이민혜 선수고요. 약간의 오차가 났었기 때문에 재도전을 했는데 똑같이 빠졌어요. 이렇게 빼고서 초구에 7점을 맞았었는데 약간 네. 모양이 다른 건 1세트에는 이렇게 길게 빼고 옆돌리기가 갔는데 지금 빨간 공이 옆돌리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다시 한번 이 초구를 길게 놓칩니다. 네, 저는 이 벌써 기대되는 게 5세트에 이민혜 선수가 어떻게 공략을 할까. 벌써 5세트까지. 네. 두 번은 실패했는데 그렇죠. 계속 밀어붙일까 그걸 네. 또 저는. 아, 초구 놓치면 스롱피아비는 바로 점수를 만들죠. 얇게 맞춰서 네. 먼저 내공이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여기서 스롱피아비가 연속 점수가 계속 나온다면 1세트와 같은 상황인데요. 네. 얇은 두께. 타깃이 너무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께 하나에 집중하면은 네. 저 흰 공이 맞을 수 있는 그 타깃이 워낙에 크죠. 투 쿠션 더 맞고도 맞을 수 있고 길게 돌아 나오면서도 맞을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직접 맞는 게 가장 또 이상적인 네. 네, 그런 득점이죠. 1이닝 바로 연속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3 쿠션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각도죠. 네, 대회전으로. 아, 안정감이. 아. 네, 접전이긴 하지만 뭐 들어갔습니다. 연속 3점. 일단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건 힘 조절입니다. 네, 아주 딱 알맞은 힘으로 네. 공을 좀 구사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리해지는 게 포지션 플레이의 그 폭이 넓어지거든요. 네. 빨간 공이 또 길을 열어주네요. 아, 다시 들어갑니다. 유리해져서 이 앞돌기 놓치면 7점 맞고 다시 또 4점째 맞고 있는데요. 아, 정말 타격이 큰 네. 1이닝인데요. 이번에도 시원한 스트로크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4점. 당점은 오른쪽 아래쪽으로 좀 내려갔죠. 네. 뒤돌려치기. 네. 놓치지 않네요. 바로 또 하이런. 1세트처럼 다시 한번 하이런을 만들고 있습니다. 1세트가 마치 예,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본인의 초구 세트가 아닌 상대 초구 세트 1이닝에서 하이런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3쿠션으로 노려볼 만한 배치입니다. 네, 부드럽게 진행시켰는데요. 옆돌리기 하... 정확합니다. 이민혜 선수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면 네. 스롱피아비 선수는 더 탄탄해져서 그런 상태에서 새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네. 있어요. 지난 시즌 끝난 지 이제 3개월이 좀 지났는데 준비를 많이 한 것 네. 같은데요. 그 정도 기간이면 자신의 어떤 그 단점 같은 것을 충분히 좀 보완할 수 있고 네. 그럴 시간이 되죠. 뭐 폼을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합니다. 옆돌리기 짧게 이번에는 놓칩니다. 하지만 3세트 1이닝부터 6점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짧게 들어갔는데 뭐 하여튼 초구를 하나 놓친 게 1세트하고 거의 뭐 흡사한 그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은 어렵게 왔죠. 네. 풀어내야 하는 이민혜 선수인데요. 아, 바로 3뱅크로 노란 공의 오른쪽을 노리겠다죠. 아, 플러스 2군요. 왼쪽 오른쪽 회전으로 안 나오는 각이죠. 뱅크샷 시도해봤지만 맞지 않았고요. 네, 이민혜 선수 미소는 한 개도 못 맞춰서 조금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표정 같죠.
네, 이번엔 조금 차이가 있었죠.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가 지금 급소거든요. 아, 이미 스롱피아비 선수가 봤네요. 아, 지금 속도가 빨라서는 안 되는 각이었는데. 아. 내 공이 위쪽으로 각이 크게 이렇게 꺾여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자연 분리각으로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두께 자체도 워낙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뭐 원 쿠션으로 바로 내려오죠. 이 이닝 두 선수 모두 공타를 기록합니다. 이민혜 선수의 이번 공도 또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껴치기로. 네, 이런 비껴치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원뱅크를 네. 허용하는 거예요. 아, 득점 이번에도 실패하면서 3이닝 연속 공타가 됐고요. 아, 스롱피아비에게 이 공 어떨까요? 지금 원뱅크가 좀 쿠션과 흰 공의 틈이 좀 좁기 때문에 쓰리 네. 쿠션으로 길게 내려보내는 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조금 더 떨어져 있다면 충분한 공인데 지금 투 쿠션으로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우려했던 대로 공이 진행이 되면서 득점 실패했고요. 아직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이 뱅크샷 그 데이터가 좀 충분치 않은 거죠. 이제 이민혜 선수 드디어 공격을 한번 해볼 만한 네, 공이 왔습니다. 네. 옆돌리기로 이민혜. 아하, 이거. 점수를 네. 노려봤는데 놓칩니다. 점수를 한번 내볼 만한 그런 기회였는데 일단은 빨간 공을 좀 두껍게 맞추면서 키스를 너무 안전하게 빼다 보니까 네. 분리각 조절해서 지금 놓친 게 돼버린 거죠. 1세트 초반과 또 비슷하죠. 4이닝 연속 네. 공타가 됐고요. 여기서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네, 충분히 살펴봤던 스롱피아비인데요. 단단장으로 노리는 것도 가능하죠. 어, 대회전을 최대한 길게 지금 뽑아보겠다. 네. 아, 이게 들어가네요. 어. 힘이 있는 스롱피아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안 되는 공을 만들어낸 느낌입니다. 아, 강력한 스트로크예요. 네,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멋진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대단한 네. 샷입니다. 많은 당구 팬들이 또 감탄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 여기서 다시 또 계속 이어가죠. 네, 연속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아, 멋진 횡단샷 보여줬고요. 득점이 나왔을 때 그 배경음악이 조금 변화가 있네요. 4이닝 만에 8점을 만든 피아비인데요. 그렇죠. 하단 당점으로 지금은 그려내야 되죠. 네, 이번에는 좀 까다로운 배치에서 네. 리버스로 네, 그려내죠. 네, 스롱 피아비는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 정말 많네요. 일단 그 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런 데선 유리하죠. 잘 쳤습니다. 아, 네. 리버스까지 성공하면서 연속 3점.
그러면서 이제 또 기회가 왔죠. 그렇죠. 오늘 또 네. 뒤돌리기 감이 매우 좋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 특히 두껍게 밀어서 네. 맞추는 감이 좋은데요. 아, 이거 네 직접 봤던 공인데 그렇죠. 놓쳤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도 계속 득점할 수는 없는 게 또 당구 경기입니다. 네. 아, 1세트 잘 들어갔던 네. 뒤돌리기 놓치면서 2점을 남겨두고 내려갑니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치는 게 필요했어요. 이미래 선수는 아직 득점이 없는 상황인데요. 원뱅크죠 지금은? 아,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모르죠. 아주 길게. 여기서 회전이 너무 살았네요. 네. 오늘 매세트 쫓아가는 입장인 이미래 선수인데 3세트 계속 0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원하는 분리각이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뭐 마지막까지도 회전이 많았죠. 스롱피아비 나머지 2점. 회전을 주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제 쿠션을 먼저 맞추겠다. 네, 원뱅크로. 오! 자, 이렇게 또 쉽게 마무리하는 스롱피아비네요. 대단한 공격력을 네.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또 3세트 다시 한번 스롱피아비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0점에 머물러 있는 동안 스롱피아비가 11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미래 선수는 그 초급 포메이션 이 6할에 지금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네. 게 이미래 선수 오늘 문제점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좀 막히면서 스롱피아비에게 많은 점수를 초반에 네. 허용하고 있는데요. 1세트에 이어서 3세트 다시 한번 스롱피아비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스롱 선수가 앞서가고요. 잠시 후 4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득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두 선수가 지금 계속 다른 방식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똑같이 또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번에도 당점은 오른쪽 아래입니다. 그렇군요. 스롱피아비는 뒤돌려치기로 다시 한번. 이번엔 적절하게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스롱피아비 두 번째 시도에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죠. 네. 네, 두 번의 실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옆돌리기. 지금 살짝 맞았죠. 살짝 긴 쪽이 아닌가 했는데 득점이 네. 됐습니다. 이런 옆돌리기는 뭐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면 네. 길이 보이고 그게 좀 약화되면은 그렇게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매치죠. 키스 처리가 됐고요. 득점까지. 이거는 일목 좋고 빨간 공은 두께 컨트롤이 제대로 된 건 아니죠. 네. 뭐 위험을 몰고 다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까지도 좀 위험 네. 요소가 있었는데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처리를 했어야죠. 네, 약간 여튼 미소를 머금고 네. 있는 이미래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길게 벗어납니다. 회전의 양을 조금 더 뺄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구 득점 성공하면서 스롱피아비 석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선수가 이 충격을 딛고 또 반격을 해야죠. 네, 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더 강해져서 이민희 선수가 돌아온 것뭐 확실합니다. 네. 약간 깊어 보이는데요. 네. 어느 정도 좀 수비성은 됐는데 이제 워낙에 스트로크에 힘이 있는 또 수롱피아비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빠른 스트로크로 또 풀어낼 그런 또 배치가 되거든요. 수롱피아비가 풀어낼 수 있을지? 가장 이상적인 길은 장장단이죠. 네. 장장단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수롱피아비는 쉽게 풀어내네요. 네. 되게 여전사의 그런 느낌마저 네. 주는 수롱피아비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역회전이 아주 적절하게 들어갔고, 그래서 밀리는 그 성질, 그 타이밍을 좀 시간을 늦췄거든요. 네. 정확하게 타깃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네, 계속해서 득점. 3세트에 이어서 4세트도 수롱피아비 계속 점수를 잘 만들고 있고요. 계속 뭐 끊임없이 밀어붙이네요. 왼쪽으로 당점을 줬죠? 네. 빨간 공에 왼쪽을 맞추겠다요. 네. 왼쪽 코너에 너무 바짝 들어가면 옆돌리기로. 나가는 길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롱피아비 선수가 당점과 두께는 괜찮았어요. 근데 네. 여기서 좀 타격, 충격으로서 분리각을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배치를 이제 더 깊게 파악이 안된 거예요, 지금은. 5대 0을 만들었고요. 네, 이민희 선수 좋은 공 받고 지금 시작하죠. 아예 처음부터 포쿠션을 노렸는데 아주 짧아 보입니다. 이 야, 곡은 놓치면 많이 그렇죠. 아쉽죠. 지금은 조금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네. 듯한 그런 컨트롤이네요. 3세트부터 계속 지금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당구라는 게 이렇게 뭐 공과 서 있는 공을 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되지만 또 막상 그 상대하는 선수가 앞에 엄청난 에너지를 뿜으면서 앉아 있게 되면은 그 느껴지거든요. 그럼 내 플레이에 지장 받습니다. 네. 수롱피아비 선수가 내뿜는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가영 그렇죠. 선수도 네. 이번에 또 패했죠. 월드 챔피언십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수롱피아비 네. 선수에게 그리고 또 그대로 또 당했죠. 하여튼 이 LPBA 선수들 그 라이벌 구도 참 재밌어요. 네.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네, 투쿠션 이후에 빨간 공 왼쪽을 노리는데 빨간 지금 네, 공, 컨트롤이 네. 약간 그 흐트러졌어요. 네, 이럴 땐좀 가다듬어야죠. 그렇죠. 지금 3세트부터 생각을 해보면 공타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롱피아비의 4이닝. 깊이 몰입할 줄 아는 수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각도를 아주 잘 만들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수롱피아비 선수는 지금 캄보디아의 캐럼 당구라는 걸 새로운 문화를 지금 전파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더 나가서는 또 아시아
캐럼 당구의 또 발전에도 아. 한몫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이거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저 틈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보였던 공인데 회전력을 워낙 잘 줬기 때문에 그 위험을 겨우 피해냈습니다. 네. 이 정도 들어가면 좀 이거 컨트롤이 약간 좀 잘 안 된 거거든요. 아. 스롱피아비 선수 경기 보면 항상 또 이런 공이 잘 들어가 주면서 네. 뭔가 행운까지 따라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몰입에서 네. 그 원하는 것을 자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까지 느끼는 거죠. 네. 이번 옆돌리기도 들어갔고요. 연속 3점. 아, 거침없는 득점 네.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계속 0점이라는 상황이 본인에게 굉장히 지금 압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부담으로 이제 네. 다가오는 거죠. 한 세트는 그럴 수 있으나 지금 두 번 연속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자연히 들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도 그 생각은 그렇게 기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경기란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도 옆돌리기 약간 예, 네. 벗어나죠. 뭐 7만원 공을 놓치긴 했습니다. 네, 정교함이 좀 필요했던 그런 배치인데 네. 문제는 이미래 선수에게 공이 너무 어렵게 간다라는 거죠. 이건 두께와 회전량 조합이 예, 맞지 않은 거죠. 좀 더 얇게 맞추던가 아니면 네. 회전을 더 확실하게 더 뺐어야 됩니다. 득점이 필요한 이미래. 배치가 만만치 않은데 뱅크샷으로 노립니다. 조금 두껍게 네. 맞았죠. 아주 고난도의 그런 네. 설계를 했는데 이 짧아 길어지진 않아요. 이거 빠지면 짧게 빠지는데 네. 길게는 빠질 공은 아니었습니다. 아 정말 저 상황이라면 누구더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네. 힘든 순간이고요. 스롱피아비의 5이닝. 반면에 또 스롱피아비 선수의 첫 출발하는 그 공이 그래도 충분히 길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아 훌쩍 달아났죠. 9대 0이 됐습니다. 기스 빠지는 두께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춰냈고 거기에 또 알맞은 당점의 높이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4세트 이제 2점 남아있습니다. 좀 더 두껍게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스롱피아비 자신감 있게 치죠. 아,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아, 지금 3세트에도 5이닝 2점대로 세트를 가져갔는데 네. 지금 또 다시 한번 또 5이닝에 세트 포인트까지 갔네요. 마지막 한 점 남겨두고 있는 스롱피아비고요. 이번에도 이미래 선수 득점 없이 세트가 끝날지. 주목적구가 모여 있습니다. 3뱅크죠. 지금은 빠른 속도를 좀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느리게 갔어요. 느리게 네. 가면 지금 입사각에서는 아. 공이 아래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빠른 스트로크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이민희 선수의 공이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스롱피아비가 놓쳤지만 이민희 선수의 큐볼이 갇혀 있습니다. 네, 어디 지금은 활로가 없어요. 네. 아 여기서도 이미래 좋습니다. 네. 생문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첫 득점.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밀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근접해 있을 때는 공을 저렇게 얇게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블 히트를 피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 공은 한 5점 정도 주고 싶은 정도로 네. 잘 쳤어요. 여기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 옆 돌리기. 이거 아주 약간의 네.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요. 한 점 멋지게 만들어냈는데 네.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했고요. 스코어는 10대 1. 스롱피아비의 마지막 한 점. 네, 이대로 마무리하는 스롱 선수. 3세트에 이어 4세트 연속해서 가져갑니다. 네, 놓치질 않네요. 네. 집중, 몰입에 보면 확실히 스롱피아비 선수가 더 깊이 몰입돼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특히 지금 부모님이 와 계셔서 그런지 그 어떤 결승전보다 더 네. 몰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에요. 네, 자, 스롱피아비 선수가 4세트도 가져가면서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 됐죠. 세트 스코어 3대 1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스롱피아비에게 필요한 건 단 한 세트인데요. 네. 이어지는 5세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게 놓친 것도 아쉬웠지만은 바로 스롱피아비의 하이런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놓칠 때마다 뭐 7점 맞고 그렇죠. 또 뭐 6점, 5점 맞았나요? 네. 네. 6점 맞았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초구입니다. 아, 역시 밀어붙이네요. 다시 한번 앞돌리기 선택. 네, 이번엔 확실하게 좀 짧아졌어요, 이번엔. 오, 이거 짧게 빠지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빠지네요. 연속 두 번을 길게 놓쳤던 이미래 선수가 네. 이번에는 짧게 놓칩니다. 와, 오늘 초구가 정말 이미래 선수 안 풀리네요. 참 이 PBA 초구 방식 이 다양한 배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신이 피하지 않았다는 거에 저는 일단 가치를 두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스롱피아비가 또 기회를 만들지.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가장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그 틴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골프 네. 영화에 네. 그 케빈 코스트너가 그 전술을 안 받고 계속 그 같은 시도를 하면서 결국 네. 다 가져간 그 우승을 놓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러면서 경기엔 졌지만 자신에겐 이겼던 그런 영화였거든요. 네. 이미래 선수가 일단 그런 뚝심을 지금 네. 보여줬죠. 이닝 이번 공 좋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점수를 맞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 세트의 양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5세트는 이미래 선수가 먼저 득점 성공했습니다. 김종원 주장이 아주 열심히 응원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기운이 전달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속 득점으로 바로 만들었고요. 계속 지금 4세트까지 끌려가는 경기였는데 5세트는 먼저 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좀 이어가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고민이 좀 되는 배치고요. 아하, 여기서 네. 근데 저 일목적으로 노란 공은 올 수밖에 없는 공이었어요. 저 공을 오지 않게 컨트롤하면서 내 공을 저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내 공이 좀 빨리 가서 일단 뭔가 상황이 종결돼야 되는 거죠.
한번 기대를 해봤던 이미래 선수였는데 놓쳤고요. 그를 세워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아, 두께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송비압이 홈도 맞춰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그 맞세성의 구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께가 변하거든요. 근데 그 두께마저 지금 정확히 맞춰내는데 저거는 연습입니다. 네,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걸어서 지금은 먼 길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죠. 원뱅크가 있다면 원뱅크가 좋고요. 아, 넣어치기로 길이 있었네요. 자, 진행 좋죠? 네, 송카비 여기서 원뱅크 성공하면서 다시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연속 득점 바로 성공하는 스롱피아비. 무서울 정도의 몰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돌리기 배치가 나왔죠. 여기서 그렇죠. 이번에는 두꺼운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얇은 두께가 좋았습니다. 네. 포지션 플레이도 그렇고 득점 확률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포지션 플레이 성공됐지만 저렇게 공이 쿠션에 붙는 건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살짝 붙게 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롱피아비는 타임아웃도 아주 적절한 순간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걸어치기 또 앞돌리기 다 쉽지 않기 때문에 타임아웃 부르는 건 지금 적절해 보입니다. 당점이 우측 상단이죠. 네, 앞돌리기 선택을 했고요. 키스 빼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비슷하게 진행을 했네요. 그렇게 두 세트를 그 에너지를 그렇게 뿜어내고서도 5세트에 그 계속 이어지는 스롱피아비 선수네요. 그렇죠. 그동안의 결승을 보면은 좀 후반 와서 그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도 있었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두께로 너무 얇게 맞추려고 했죠. 이 키스 때문에 그 두께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 두께가 역효과를 낳았어요. 네. 약간은 좀 전위가 좀 떨어져 보이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다시 쫓아가는 입장이 된 이미래 선수고요. 스롱피아비. 좁은 각 뒤돌리기. 그 회전량 조절이 조금은 까다롭죠. 이런 배치는. 네. 짧게 놓치면서 공타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도 저도 뭐 수십 년을 당골 쳐왔지만 이런 배치 나오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키스가 여기서 일단 빠져줬어요. 자,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안 걸려주네요. 아,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꿈꾸고 있는 이미래 선수인데요. 그래도 이미래 선수 올 시즌 확실하게 뭐 부활한다라는 건 뭐 충분히 보여준 거죠. 네. 그렇죠. 아직 뭐 경기 끝나지 않았지만요. 네. 지난 시즌은 16강에만 4차례 올랐고요. 8강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3로 바로 노린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뭐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공이 이미래 선수에게 정말 어렵게 많이 옵니다. 완전히 뭐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송피아비 네, 선수는 여기서 들어갔어야 했던 공인데 놓쳤고요. 지금 뭐 코너에 동시에 맞을 정도로 깊이 들어갔어야지 득점이 되는 배치였죠. 이미래 선수 다 오늘 앞돌리기 정말 이미래 선수를 아프게 합니다. 네, 앞돌리기가 이렇게 안 들어갔던 적이 있었나요? 네. 뭐 지금 앞돌리기는 뭐 초급 포메이션 268보다 훨씬 어렵긴 했어요. 네. 3이닝 연속 공타가 되겠고요. 워낙에 칠 게 없었던 배치였죠. 지금은 또 빨간 공이 내기를 가로막을 확률이 아주 높았던 배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았습니다. 빗겨치기 스롱피아비 또 한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완전히 어렵게 공을 주고 그걸 또 못 풀어내면 스롱피아비 선수는 괜찮은 공 받고 네. 이런 패턴이 오늘 참 많이 반복되네요. 원래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이미래 선수가 또 수비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그렇죠. 지금 오늘 그럴 만한 그 상황이 안 나오죠. 네. 우측 상단이죠. 당점은 세워주는 형태인데요. 아, 회전이 네. 약간 넘쳤네요. 지금은 아주 좋은 해법이에요. 이런 해법 보면 일단 뭐 치기도 전에 네. 걱정부터 하는 그런 이제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냥 네, 부담이 옆, 되거든요. 그렇죠. 옆 돌리기에 좀 긴 연장선에 있다라고 네. 마음 먹는 게 오히려 좀 편안하죠. 어허. 석점차 코너 쪽에서 빠르게 네, 돌렸는데요. 잘 돌려냈죠. 이미래 좋습니다. 아주 시원한 스트로크 오랜만에 한번 네, 네. 나왔습니다. 이런 스트로크에 의해서 점수가 좀 묶여 나와야지 이제 이미래 선수도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을 수가 있는 건데 네. 네, 다음 공도 좀 괜찮네요. 그렇죠. 뒤돌려치기 파이브 투점으로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그리고 한 점차 지금 세트 스코어 3대 1. 이미래 선수가 3대 2를 만들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얇은 두께를 노리는데요. 아, 더 얇게 맞아야지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동점까지 쫓아가진 못했습니다. 2020-2021 시즌 세계 대회 연속 우승할 때 이미래 선수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고요. 네. 아, 아쉬워하죠. 최고의 시즌을 보내다 보면 그 다음 시즌도 여전히 잘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무기도 보완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충분한 연습 시간이 있지 않으면 그 네. 무기가 좀 설익은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네, 스롱피아비가 또 빗겨치기 아주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3로 볼 것이냐, 5로 네. 볼 것이냐. 네, 봐야 되겠죠. 코스는 5네요. 감정은 네, 있고요. 네.
2점차 아직은 알 수 없는 5세트입니다. 옆돌리기 놓치면서 한 점 득점으로 물러났고요. 대회전을 구사하기엔 두께가 너무 어렵죠. 바로 회전을 주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단 쿠션을 먼저 노리는 거죠. 네. 아, 이렇게 또 벗어나네요. 아깝네요. 참 잘 친 공인데. 네. 지금 같은 해법에 이미래 선수의 좀 특기죠. 특히 그 무회전 공략을 참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아, 이런 공이 들어가줘야 하는데. 자신의 그 주무기가 좀 잘 통해야지 좀 경기가 좀 잘 풀려나가는 게 그게 경기인데. 네, 오늘 주무기들이 잘 안 통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돌리기에 전부 무회전으로 치는 거였잖아요. 네. 뱅크샷. 이번에 네. 놓치는 스롱피아비. 오, 이민혜 선수에게 한번 2점짜리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이거든요. 이건 그 순간에 그 영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쿠션을 먼저 네, 노리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배치입니다. 아, 아하. 얇게 맞추고 네. 말았네요. 이미래 선수도 뱅크샷 놓칩니다. 이런 타이밍에서는 지금 점수가 나와야지 지금 이 전력이 막강한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좀 대적할 수가 있을 그렇죠. 텐데 네, 아쉬운 두께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스롱피아비를 압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챔피언 트로피를 지켜낼 수 있을지 스롱피아비는 5점 남아 있습니다. 아, 멋진 샷입니다. 네. 지금 당점이 오른쪽 아래로 슬쩍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네. 빠르게 치면서 코너 쪽으로 약간 감긴 듯한 구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회전은 또 많이 살아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정확하게 길을 와, 찾아갔어요. 네. 수준 높은 해법을 그렇죠. 보여줍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이제 나머지 4점. 스롱피아비 선수가 한번 힘 한번 제대로 아. 보여줄 예, 준비를 하네요. 좀 임팩트 타이밍이 네. 약간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스윙 리듬하고 이 임팩트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조화가 일어난 거죠. 힘이 없어서 네. 지금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네. 멋진 비껴치기 대회전 시도했던 스롱피아비였고요. 와, 아, 이미래. 여기서. 네.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꺾여 있어요. 아, 아쉽게 키스가 나오고 말았고요. 스핀을 뭐 강하게 먹이려는 네. 네, 준비를 하죠. 자, 이 공 이번에는 아, 네. 놓쳤습니다. 조금 얇게 맞았습니다. 얇게 맞게 되면 아무리 회전을 많이 줘도 네. 그러니까 공이 빠르게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짧게 빠져나가죠. 지금 조금 더 두꺼웠더라면은 아주 공이 더 느리게 움직이면서 네. 회전력은 배가 되죠. 네, 스핀볼 놓치는 스롱피아비. 어느덧 5세트는 10이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뱅크가 여기서 오, 네. 들어가줍니다. 와, 자, 쫓아갑니다.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이민혜 선수인데 네. 이 뱅크샷으로 조금 회복이 될까요? 당점을 거의 오른쪽으로 살짝 역회전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빨간 공에 좀 큰 타깃을 설정해서 지금 샷을 했는데 일단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바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죠. 아하, 이렇게 살짝 아쉽게 놓치는 공이 네. 오늘 맞네요. 약간 두께를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더라면 그래도 이민혜에서는 표정은 좀 편안해 보이는데요. 네. 한 점 차에서 더 이상 점수를 만들지 못했고요. 포쿠션으로 오, 수렁피아비 선수가 네. 이제 챔피언 트로피에 좀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들게 되면 좀 더 빠르게 그걸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이민혜 선수는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지. 짧게 내려갔죠. 네, 이민혜 선수의 그 컴퓨터 같은 그 계산이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코너의 가장 깊은 구석을 찔렀는데도 지금 공이 한 개도 안 맞았다. 그러면 네. 이거는 안 나오는 공을 뭐 쳤다라고 봐도 뭐 할 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앞돌리기 받았죠. 아, 뒤로 꺾었어요. 네. 자, 뒤돌려치기로 네. 해결을 노려봤는데 조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조금 급해지긴 했네요 지금. 4점을 남겨두고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틈을 꼭 파고 들어야만 하는 이민혜 선수인데요. 단장단으로 네, 이민혜 선수가 자신의 이런 공은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충분히 계산을 하고 하나를 정확히 맞춰냈을 때 네. 내 흐름으로 또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점을 왼쪽보다는 이제 오른쪽으로 역시 단장단이죠. 네. 아, 이번에도 또 넘쳤어요. 네, 좀 크게 벗어났습니다. 타임아웃을 사용해 봤지만 점수 만들지 못했고요. 네, 뭐 치는 순간 알았네요. 그렇죠. 이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지금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경우인데 두께보다는 좀 더 당점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네요. 회전의 양이 좀 많았습니다. 네.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는 스롱. 흰 공의 오른쪽을 노리고 있고요. 왼쪽에 미세한 회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공이 들어갑니다. 네. 안 좋은 흐름으로 좀 갈 뻔했는데 일단 풀어내주죠. 네. 네, 더블 쿠션으로 해결을 해줬고요. 오늘 뭐 몸이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뭐 습관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네, 정말 한 점 한 점이 간절해 네. 보이는데요. 이제 나머지 3점. 아니, 대단한 게 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 아하, 그런 인터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 꿈에 네. 지금 가까이 그렇죠. 갔어요. 수롱피아비 선수가 이제 한국으로 올 때만 해도 부모님은 이렇게 멋진 당구 선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부모님. 근데 할아버지가 네. 네가 원하면 네 길을 아. 가라 이런 말을 해서 이제 네. 오게 됐는데 이 당구 세계 최고의 당구 선수가 될 거라고는 그렇죠. 꿈도 못 꿨던 일이겠죠. 아직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조금 불편한 자세였는데 회전은 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끝까지 가야 하는데 아, 윤미래 선수는 아, 이렇게 네. 놓치는 공이 많은데요. 들어가면은 또 이게 뱅크샷까지도 또 흐름을 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워낙에 자세가 쉽지 않았죠. 아, 여기서 추격의 기회를 또한번 놓칩니다. 옆돌리기 두께가 지금 보이는 것 같죠? 네, 코너 쪽. 네, 들어가면 뱅크샷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네, 점수로 만들어냈습니다. 스롱피업이 이제 단 2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흰 공은 붙었고 득점이 됐는데 이제 빨간 공에 흰공 오른쪽 그 장쿠션이 지금 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샷 원뱅크를 구사하기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이미래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갈지 지켜보시죠. 장장 단으로. 아하, 아, 넷키스. 여기서 계속 이미래 선수에게 기회는 주어지고 있는데 네. 이 신락 같은 이 기회를 살려내야 되는 지금 네. 이미래 선수입니다. 좀 두께가 얇았어요. 좀더 두껍게 쳐야지 빨간 공하고 2차 충돌을 피할 수가 있었죠. 키스 잘 빼냈죠? 네. 그리고 네.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세트 경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선수가 일방적인 경기를 한것 같아도 또이 결과가 네. 그또 일치하지 않을 수도 네. 있거든요. 한순간에 바뀌기도 뭐 하니까요. 질 때는 뭐 점수 15대 0으로 지나 뭐 15대 14로 지나 네. 똑같잖아요. 자, 아, 짧게. 여기서 또 아쉬운 컨트롤이. 네. 성격이. 아, 일단은 점수 차를 더 좁히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수비는 됐죠. 네. 다시 스롱 피아비 선수의 공격. 이럴 때또 스롱비아비 선수의 파워 스트로크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당점은 조금 아래쪽에다 주는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공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상단으로 어떻게 투쿠션이 왜 커브를 이용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단을 줘서 바로 끌려고 했는데 그건 난이도에서 최상급의 해법입니다. 네. 오늘 가장 긴 이닝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세트. 네, 5 쿠션 네. 노렸죠? 괜찮네요. 야, 이미래 여기서 한점 차로 좁혔습니다.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한점 차. 네, 두께 공략을 잘해줬죠. 가장 뭐 이상적인 두께에 네. 맞춰냈습니다. 왼쪽 끝을 노리죠? 3냐 4냐 이건 뭐 결정이 좀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코스로 봐선 4쿠션을 노린 것 같죠? 좋네요. 네, 연속 득점 만들면서 9대 9 동점이 됐습니다. 이미래 선수에게 또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왔는데요.
끈기를 이제 보여줘야 될 때죠. 네. 단장 단으로. 어 이번엔 제대로 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네. 이미래 역전 성공하면서 먼저 세트 포인트 기회를 맞이합니다. 아 용현주 선수 구성모와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해줍니다. 네. 마무리 한 점. 5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아, 이걸 마무리하지 못하면 또 스롱피아비 선수는 여기서 경기를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네. 세트 포인트가 난이도가 제법 네. 됩니다. 노란 공에 왼쪽을 맞춰서 포쿠션 이상인데 아 회전이 많이 먹어요. 어, 네, 지금 우려되는 건 투뱅크가 서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자, 이거 놓치고 들어가는데. 아, 이 투뱅크 좋습니다 지금. 네. 스롱피아베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고 네. 말았습니다. 한 점짜리라면 한 번 더 기다려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투뱅크. 네. 들어가면 경기를 끝내게 되는 스롱피아비. 끝내기. 뱅크샷. 오 빠져나가네요. 자 스롱피아비가 좋은 기회를 네. 놓칩니다. 와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 두께를 조금만 더 두껍게 맞으면 되는데 이런 네. 걸 대비해서 약간의 타격이 필요했던 매치였는데. 그렇죠. 이럴 때 좀 조심했어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놓쳤습니다. 챔피언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약간의 타격만 줬더라도 분리각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거 틀림없이 들어가는 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래 선수도 끝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왔고요. 마지막 한 점. 옆돌리기 만들어줬는데요. 이미래 놓칩니다. 네. 아 이거 정말 가족들은 너무나 초조한 시간인데요. 네, 이미래 선수의 어머니죠. 네. 항상 그 시합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네. 이렇게 안타까워하네요. 지난 시즌 이미래 선수의 마음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네.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롱피아비 한 점짜리 공이 아니죠 지금은. 오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이걸 또 놓치면서 다시 한번 큐는 이미래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완벽한 집중 상태를 보여줬던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5세트 중반 이후에 뭔가 조금 저 트로피가 자꾸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의 좀 빈틈을 계속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야 하는 이미래 선수인데요. 회전이 얼마나 뻗어주느냐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미래 마무리하면서 네. 5세트를 이미래 선수가 천신만고 끝에 가져갑니다. 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다시 한 세트 가져갑니다. 네, 정말 5세트도 끌려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미래 선수가 그래도 표정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확실히 이미래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강해졌습니다. 네. 기술에 그 강해진 게 아니라 이 당구를 대하는 그 전체적인 것들이 좀 강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3대 1에서 이미래 선수가 세트 스코어를 이제 3대 2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또 스롱피아비를 충분히 압박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 두 선수의 5세트 17이닝까지 이어가는 혈투였는데요. 11대 9로 이미래 선수가 가져가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는 3대 2입니다. 잠시 후 6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6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그 좋았던 그 완전한 머리 상태가 약간은 그 5세트 중반부터 약간 거기서 좀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그렇죠. 줬습니다. 무엇보다 뱅크샷 기회에서 그거 마무리했으면 그렇죠. 끝내는 거였는데 네. 그, 챔피언 네. 포인트가 그렇게 아깝게 빗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스롱피아비 또다시 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네요. 선택합니다. 뒤돌려치기
네, 이번에도 초보 득점. 초보 포메이션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스롱까지 선수가 압도하죠. 네. 네, 앞돌리기 포쿠션. 평소에 연습하면 그게 잘 맞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두께라는 것은 늘 똑같은 두께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도 옆돌리기를 네. 놓쳤고요. 그렇죠. 이 옆돌리기가 스롱패드 선수가 자꾸 이 상황에서 거의 길게 빠져나가거든요. 네. 회전을 조금 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께를 얇게 하는 것보다요. 이미래 선수가 이제 흐름을 그렇죠. 찾아와야 되는데 네,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요. 네, 얇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뒤돌리기 두께 공략을 잘해줬습니다. 이미래 선수도 1이닝부터 득점 성공했고요. 네, 다음 문제가 매우 까다롭죠. 지금 당점을 위로 준 거로 봐선 뱅크샷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밀려야지 각이 나옵니다. 네. 밀렸어요, 잘. 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코너에서 그 안 들어가는 네. 그 자리를 갖죠. 그렇지만 아주 좋은 해법을 보여줬습니다. 원뱅크 이후에 밀려서 쓰리 쿠션으로 진입해야지 이렇게 짧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조금 왼쪽 회전을 더 줬더라면 아래쪽 단 쿠션에 충분히 좋은 자리에 떨어뜨릴 수가 있었죠. 네. 스롱 피아비가 뱅크샷 시도합니다. 6 이후에 두 공이 맞아야 되는 거죠. 공이 먼저 맞으면 거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두 선수의 멘탈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당구 경기가 이게 룰을 숙지하는데 이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공을 맞추거나 이게 쿠션에 세 번 이상 맞추면 이제 그리고 하나를 더 맞으면 득점. 그렇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의 그 부모님은 충분히 경기를 즐길 수 있겠죠. 네. 회전이 잘 살아 있어야죠. 네, 좋습니다. 지금 배치에서 뭐 가장 확률 높은 해법이죠. 스트로크의 파워 자체도 이미래 선수가 조금 업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어깨가 풀린 듯한 네. 모습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네. 응원을 해줍니다. 자, 앞돌리기. 앞돌리기가 잘 안 풀리고 있고요. 이미래 선수가 앞돌리기가 통하는 날은 네. 거의 뭐 적수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나 이 앞돌리기를 계속적으로 맞춰내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죠. 한 점만 기록했습니다. 네, 직접 공격한 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그 집중력을 재정비가 또 네. 되는지 또 지켜볼 일입니다. 2대2 동점을 만들었고요. 포지션은 아주 좋습니다.
외국이 먼저 빠져나오게 해서 네. 3보다 5가 훨씬 더 결이 곱죠. 이런 배치는. 네. 들어갔죠? 여유 있게 키스 처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흰공 왼쪽으로 길이 지금 보이질 않죠. 지금 거의 안 보이는데 지금 노리는 거 보니까 네. 거의 뭐 공을 스치듯이 맞추겠다라는 건데요. 네. 옆돌리기 시도를 했고요. 네. 저였으면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두께 대단한 두께 공략 능력입니다. 네. 긴 쪽으로 놓치면서 2점만 추가하겠습니다. 좌상으로 당점이 들어갔습니다. 네, 깨치기 들어갑니다. 오늘 이민혜 선수 앞돌리기는 이민혜 선수는 힘들게 하지만 네. 요 비껴치기가 괜찮아요. 그렇네요. 당점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려운 배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네. 스스로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냈죠. 득점 후에 공이 잘 풀렸고요. 이제 뭐 달려 나가야 되는 네. 상황인데. 지금 같은 전술의 변화 이런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곱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확실하게 지금 맞추는 그런 스트로크를 하거든요. 네.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이민혜 선수가 이제 앞서게 됐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형화되어 있던 그 틀을 약간 깬 듯한 그런 이민혜 선수의 네. 정말 절치부심하고 이번 시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고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민혜 선수 비장의 무기 같은데 자, 이게 들어가줘야 하는데요. 아하, 다시 한 번 놓치죠. 들어가진 않아도 네. 또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쉽게 공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흐름은 스롱피아비 선수의 마음이 이제 급해질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으로 갔어요. 챔피언 포인트를 그 눈앞에서 놓쳤단 말이죠. 그렇죠. 앞돌리기를 다시 한번 놓쳤던 이민혜 선수였고요. 조금 초조해진 듯한 스롱피압인데요. 왼쪽에 아래쪽으로 좀 당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하. 그 짧은 뒤돌리기 이거 네. 뭐 조절로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공이 아닙니다. 아, 이제는 정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네.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아, 투 쿠션에 걸려버리네요. 네. 그리고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또 공이 괜찮게 가네요. 네, 바로 공 쪽으로 진행하면서 6세트 이민혜 선수 처음으로 공타를 기록했습니다. 빨간 공의 왼쪽을 노리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근데 지금 흰 공 오른쪽을 노리는데 네. 내 공과 흰 공이 다시 장쿠션 근처에서 만나는 것,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 확실히 뭔가 흔들리나요? 그렇죠. 지금 마음이 좀 급해질 수밖에 네. 없는 흐름으로 경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정말 훨씬 잘 칠 것 같은데 네. 막상 스코어는 3대 2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트 스코어는. 아, 여기서 아예
일목적구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그 임팩트 되기 전에 좀 네. 리듬감 있는 과정에 의해서 앞공을 맞추는 게 좋은데 아주 과감한 시도하죠 이민혜 선수. 네, 원뱅크로 올렸던 네. 좋습니다. 아 분위기가 좀 묘한데요. 네. 이 세트 경기의 묘미예요 네. 이런 게. 스롱피어비는 갑자기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감한 선택을 했던 이미래. 완전히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6대 3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왜 이제 고민이 되냐 지금 네. 노란 공 왼쪽을 쳐서 뒤돌리기가 있긴 있는데 최적 두께는 노란 공하고 또 만나는 그 키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노란 공보다 내 공이 재빠르게 3쿠션 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신이 아하,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차라리 모험을 걸자 원뱅크로 갔어요. 지금 다 이게 통하게 될지 연속 뱅크샷 시도했고요. 네. 들어갑니다. 와 이민혜 선수 선택을 잘 바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거기서 부담감을 안고 굳이 뒤돌려치길 부살 이유가 없죠. 네. 2점짜리 원뱅크가 있는데요. 어차피 모험이었습니다. 두 개 다. 아, 뱅크샷이 이렇게 나오면서 네. 분위기가 이미래 선수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동작을 보여줍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샷이 성공됐을 때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보상 같은 세레머니를 아, 지금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시도하는데요. 네. 3뱅크 이번에 네, 들어갑니다. 이제는 뭐 와. 확실히 연속 뱅크샷이 지금 네. 기록되고 있고요. 이제 자신감이 이제 이민혜 선수 특유의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네. 자 이제 한점 마무리하게 되면 다시 세트 스코어 동점이 됩니다. 네. 세트 경기란 이런 것이다라는 게 오늘 보여집니다. 뒤돌려치기. 네, 직접 3쿠션으로 노리는 자, 게 좋죠. 마지막 한 점이 마무리 됐습니다. 오랜만에. 자 이민혜 선수가 장타가 계속 없었다가 네.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주네요. 너무 부활하는 느낌이죠 이민혜 선수. 네, 큰 산을 한번 지금 넘은 듯한 네. 느낌인데요. 6세트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인국점을 몰아치면서 마무리했고요. 거기에는 또 뱅크샷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뒤돌리기와 3뱅크를 고민하다가 네, 원뱅크로 간 게 아주 네.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세트는 이민혜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흐름이 또 이렇게 한번 바뀌게 됐는데요. 자, 두 선수 3대 3이 됐고요. 결국 마지막 세트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드롱피아비 선수는 여기서 다시 평정심을 되찾아와야 되고요. 네. 마지막 세트는 단 9점이 걸려있는데 이민혜 선수 오늘 초구를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네. 이 초구가 중요합니다. 다시 또 당점이 정가운데예요. 똑같네요. 또 가겠다요. 네. 아 이번에 좀 길어 보이죠. 아 그리고 초구하고 거의 1세트하고 같은 상황이면 옆돌리기를 줬어요. 자 이민혜 선수는 결국 오늘 초구를 4번 다 놓치게 네. 됐는데요. 정말 오늘 경기가 결과가 어떻게 끝나던 간에 그래도 이민혜 선수의 이런 부분은 저는 네. 멋있는 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다시 기회를 제공받은 스롱피아비입니다. 끝까지 피하지 않고 맞서는 느낌을 주죠. 네, 스롱피아비가 기회 놓치지 않죠. 참 그런 게 또 승부사 기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7세트는 수롱피아비가 먼저 득점에 성공합니다. 5세트에서 끝날 뻔했던 경기를 지금 7세트까지 이어오게 됐는데요. 배치가 또 좋죠. 그렇죠. 지금 4쿠션이냐 3쿠션이냐. 네. 함정도 있습니다, 이 공은. 4쿠션으로 네. 네, 맞지 않았고요. 오, 그리고 이민혜 선수에게 공격 기회를 줬어요. 네. 아,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거의 뭐 두 선수가 이건 무슨 각본이 짜여져 있는 그런 연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일찍 주무시려고 했던 분들도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는 네. 그 당구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기회 이민혜 선수에게도 왔고요. 네, 이민혜 선수 좋습니다. 1대1. 네, 두께 잘 맞췄죠. 네. 키스도 참 많이 나는 그런 배치였는데 두께를 워낙 정확하게 잘 구사했습니다. 계속 흐름을 탈 수 있는 배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 네, 포지션 플레이에 충실한 그런 힘 조절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민혜 선수는 6세트부터 뭔가 몰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롱피아비 선수의 어떤 그 허점이 이제 느껴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껴치기를 한 다음에 아주 정교한 두께 당점의 조합이 필요하죠. 아주 짧게 돌아야 됩니다. 네, 비껴치기. 네, 짧게는 돌았어요 지금. 아, 아하, 더 짧게 가야 되는데. 길게 놓치는군요. 네, 이거 뱅크샷. 좋은 공이죠. 야, 지금 서로 득점을 놓치면 기회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도 이런 거 뭐 자신감 이런 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스리뱅크 네, 성공합니다. 잘 쳤어요. 아, 수롱피아비가 여기서 또 중요한 득점을 성공합니다. 아, 강심장입니다. 아, 정말 이 정도 되는 상황이면 팔이 떨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난구죠. 그러나 다음 네. 공이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아, 왼쪽 맞추는데 회전이 지금 왼쪽이란 말이에요. 네. 앞돌리기를 좀 하단으로 끌어서 가겠다는데 어려운 방법이죠. 네. 근데 뭐 다른 대안도 쓸만한 게 지금 없었어요. 두 선수는 뭐 혈전을 치르고 있지만 당구 네. 팬들은 너무나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입니다. 마지막 세트 한 점 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세트에서는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앞돌리기 포쿠션이죠. 아, 한 번을 안 걸려주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앞돌리기가 네. 득점이 안 될까요? 아, 이민혜 선수도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설정하는 게 좀 좋았을 뻔했어요. 일단 얇게 두께를 설정하면서 일단 공은 어느 정도 견제는 됐습니다. 수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흰 공의 왼쪽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빨간 공의 왼쪽을 노릴 것이냐 네. 그 결정을 해야지 돼요. 흰 공의 왼쪽을 노린다면 뭐 더블이나 리버스 형태가 되겠고 네. 빨간 공 왼쪽은 앞돌리기 이미래 선수가 오늘 계속 놓쳤던 앞돌리기 포쿠션이죠. 자, 올해 고민을 하는 스롱피업인데요. 빨간 공을 선택합니다. 와. 오, 수롱피아비. 네, 지금 이거는 뭐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수롱피아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아마 가까이서 네. 수롱피아비 선수의 그 뭐 오른팔 이런 걸 보면은 좀 떨릴 것 같아요. 아하. 오늘 부모님과 같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고 했던 수롱피아비인데요. 참 챔피언 트로피 쉽게 가져가기 어렵네요. 네. 그래도 비껴치기는 좀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껴치기 이번에도 비껴치기는 네. 점수로 이어집니다. 참 잘 되는 게 있고 네. 안 되는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미래 선수나 뭐 김가영 선수도 그렇지만 앞돌리기가 정말 그렇죠. 강점인 선수들인데 두께를 기반으로 한 그런 네. 공격 능력이 참 좋은 선수들이죠. 그렇죠. 오늘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3대 3 동점. 아, 대회전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네요. 오! 이미래 좋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스윙은. 오히려 뭐 송피아비 선수가 완전히 쫓기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네. 지금 확실하게 경기를 주도하는 건 지금 이미래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실 멘탈은 수롱피아비 선수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골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 좁은 틈으로 네. 집어넣을 것 같아요. 지금 역회전으로. 아, 지금 리버스는 나오기 어려운 각도였는데 네. 저는 역회전으로 저 이목 쪽과 좁은 그 쿠션 사이로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역회전으로 나오게 구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리버스는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하, 여기서 더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어, 이제부터 진짜로 정말 피를 네. 말리는 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제 진검 승부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승부는 한 점 차. 뒤돌려치기. 아,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는 많이 흔들리죠. 그렇죠. 예. 오히려 이미래 선수를 좀 편하게 해주는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래 선수가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미래 선수하고 경기할 때 거의 빈틈을 보이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빈틈을 거의 뭐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아하.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네. 이미래 여기서는 네, 차이가 좀 있었고요. 아, 행운이 네. 도와주진 않네요. 이제 어떤 공도 쉽지 않습니다. 네. 두 선수에게는. 이제는 배짱 싸움이죠. 네. 2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났던 수롱피아비. 네, 지금은 잘 가고 있죠? 네, 옆 돌리기 좋습니다. 한 점 기록하면서 4대 4 동점. 마지막 세트 팽팽합니다. 두 선수에게 남은 점수는 5점씩인데요. 원투 쿠션에서 좀 탄력감 있게 올라가도록 회전을 다 살릴 필요가 있죠. 지금은
잘 네, 쳤어요. 잘 맞춰냈습니다. 계속 듣죠? 이 상황에서 한 점 한 점을 맞춰낸다라는 네. 게 그게 놀라울 뿐이에요. 네. 자, 이번에 정말 좋은 공격을 보여줬고요. 다시 눈빛이 살아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아래예요, 당점은. 이번에도 들어가면서 연속 3점. 마무리 점수를 향해서 먼저 달아나고 있는 수롱피아비. 뒤돌려치기로 점수를 잘 만들어냈고요. 수롱피아비 네. 석점 남아 있습니다. 빨간 공 처리 잘 돼야죠, 지금은. 처리 잘 됐어요. 좋습니다. 연속 4점.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정말 멋진 샷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네, 다시 기량을 발휘합니다. 자, 우승 트로피가 또 한번 가까워져 오는데요. 네, 지금은 몰입돼 있는 그런 표정이죠. 네. 왼쪽 회전을 주고 왼쪽으로 네. 가는 거죠. 옆돌리기 점수로 계속 이어집니다. 연속 5점. 그리고 이제는 다시 2대7을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지금 뭐 챔피언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배치가. 네. 오른쪽 왼쪽 다 괜찮은데 타깃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비껴쳐서 포쿠션 이상이 괜찮죠? 챔피언십 포인트. 네, 흰 공도 확실하게 깔끔하게 치워졌고요. 스롱피아비가 2대5 네.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본인의 꿈이었던 부모님이 지켜주는 앞에서 스롱피아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두 선수, 이민혜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네, 다시 뭐 챔피언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와, 대회 2연패 달성에 성공하게 됐고요. 이미래 선수와의 정말 멋진 승부였는데요. 네. 이미래 선수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또 살아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 기대가 되죠. 네, 이미래 선수 올 시즌 활약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경기력 보여줬고요. 네. 스롱피아비 부모님은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송피아비 선수의 그 열망, 간절함이 또다시 대회 2연패를 만들어낸 그런 챔피언십입니다. 네, 여러 의미가 또 있겠지만 본인의 스폰서 주최 대회에서 또 한번 우승을 했습니다. 네, 이민혜 선수도 정말 잘 싸웠어요. 네. 완전히 뭐 그냥 포기할 만한 그 상황을 딛고 그렇죠. 일어났죠. 일찌감치 끝날 뻔했던 경기를 끈질기게 물고 갔던 이민혜 선수였고요. 1년 4개월 만에 진출했던 결승 무대에서 이민혜 선수 올 시즌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아, 벅차오르는 감정일 텐데. 그렇죠. 거의 트로피가 눈앞에 다가왔다가 저 멀리 달아나는 그런 상황까지 또 갔었죠. 네, 마지막 세트에 다시 살아나는 집중력이 놀라웠습니다. 이 점이 벌써 눈빛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다시 살아났던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LPBA 챔피언십 시즌 개막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수롱피아비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2천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게 됐고요. 이미래 선수가 중승 중가요. 김민아 선수가 내빈 여러분께서는 테이블이 있는 경기장 안으로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남 선수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내주고 있어요. 네. 지난해 이 대회에서 LPBA도 첫 승을 차지했던 수롱피아비인데요. 이제는 타이틀 방어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홈그라운드에서 타이틀을 지금 지켜낸 거죠? 그렇죠.
송피아비 선수의 활약이 또 한번 기대가 되는 올 시즌이고 또 블루온 엔젤스 팀도 굉장히 기대가 올 시즌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난해보다 더 좋은 전력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한 점. 오늘 결승전은 아마 마무리 해내면서 아리온이나 안토니오 모테스, 이반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이승원 선수한테 엄청난 자극제가 되는 결승전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잠시 후 표현할지 주체를 못하는데요. 내빈 여러분들은 테이블이 있는 경기장 앞에서 꼭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네. 그 지켜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오. 이제 이번 달 말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신다고 들었는데 이 트로피 안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커서 네, 비행기에 싣고 가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된 스롱피아비고요. 투어에서는 통산 3승 달성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열망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렇죠. 올 시즌 확실하게 또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기량을 보여줬고요. 네.